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 건데요.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이제 촬영이나 편집, 기획에 관한 이야기도 나중에 하게 될 건데 일단은 먼저 색보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이제 영상이라는 것이 보고 듣는 어떤 시청각 매체이고 이제부터 이야기할 색보정에서는 시각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만큼 사람들의 시각 특징에 대해서 알아두면 유리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시각 특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뇌과학 책이나 다큐, 강의 같은 것들을 보시면 사람 뇌에는 얼굴을 알아보는 영역부터 해가지고 윤곽선만 알아보는 영역,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영역들을 포함해가지고 30개 정도의 시각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불릴 만한 부분은 네 가지인데요. 영상으로 정리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따라서 모션, 세이퍼, 컬러 이 세 가지요. 더 깊이 생각하면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거보다 좀 추가하는 게 뎁스, 깊이지가. 그 3차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엄청 중요해요. 움직임, 형태, 색깔, 깊이. 시각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순서도 요 정도 순서라고 합니다. 이게 뇌에서 보면은 뭐 V4 영역에서 형태랑 색을 다루고 그다음에 V5 영역에서 물체 움직임을 인식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링크로 달아드린 YTN 사이언스에서 전체 강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재밌어요. 어림없는 소리. 그러면 이제 영상에서 이제 각각 말한 아까 말한 네 가지 움직임, 그다음에 형태, 색깔, 깊이 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건데 이제 가장 중요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원래는 기획에서 결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에서 또 결정되는 영역들이죠. 영상에서의 움직임은 후반 작업에서 움직임을 조정하는 거는 편집의 영역입니다. 이게 컷의 배열 자체가 이제 운동감을 조절하는 영역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시간 조절 같은 영역도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다루는 영역 중에 하나겠죠. 혹은 컷이 바뀌는데 움직임을 일치시켜가지고 컷이 바뀐 것들을 신경 쓰지 않게 하는 이제 불가시 편집이나 뭐 그 외에 가속 몽타주나 뭐 이런 개념들이 이제 움직임을 다루는 거에 들어갈 겁니다. 저희는 먼저 색보정을 이야기할 거니까요. 이 부분들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